가장 중요합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요건데요. 네. 우리 박용일 박사님께서 네. 한번 제가 준비한 메뉴는 그 이제 날이 덥고 지금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네.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들 아침에 불 끈할 수 있는 메뉴 준비했습니다. 아. 아침에 불 끈? 예. 남자는 불 끈하는 게 남자 또 불 끈이라는 네, 여자는 아. 마늘. 네. 그 이거는 마늘 잼이고요. 마늘 이용해서 만든 마늘 잼? 마늘 수비입니다. 네. 그 마늘이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라고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. 그렇죠. 사실 마늘에는 그 아연하고 비타민 B1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천연 그 강장제라고 부르는 굴 있지 않습니까? 굴. 네. 굴 그렇죠. 굴이 아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좋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마늘에 그와 같이 아연이나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분들 건강에 또한 여자분들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아연의 효과가 이 정자와 난소의 기능들을 되게 활발하게 해주고 그런으로 인해가지고 자양강장 효과 그리고 피로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늘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 아연이라는 게 말이죠. 이 콜레스테롤에서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. 그래서 여자는 여성호르몬, 남자는 남성호르몬을 만들 때 이 아연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. 아, 그러니까 마늘을 꼭 먹어야 그래서 아연이 되는구나.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아연을 먹으면 지금 말한 대로 불끈불끈 한다. 나는 이게 독특한 게 마늘 잼인 것 같아요. 그래서. 마늘 잼은 나는 구경을 못했는데 마늘 잼이요? 네, 네. 마늘 잼인데 그리고 다진 마늘하고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? 그 잼이라면 설탕이 좀 들어갈 텐데 이게 마늘하고 설탕하고 섞였을 때 궁합이 잘 맞는 겁니까? 마늘은 오히려 설탕하고 궁합이 좋고요. 꿀에는 오히려 더 좋지가 않습니다. 왠지 우리 마늘하고 그 설탕하고 계피가루를 넣어가지고 마늘의 냄새를 많이 죽였거든요. 아, 마늘 냄새를 죽였다. 졸여서 익혔기 때문에 냄새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. 그래도 마늘하면 좀 달콤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왜 모자라서 쌈장이에요. 어때요? 맛 어때요? 계피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도 계피향하고 마늘향하고 섞이니까 그 묘한 그냥 우리 먹기 좋은 향 있죠. 또 이런 빵에 드시면 나요. 뭐 그냥 마늘빵 드시면 그러니까요. 그렇죠. 그냥 그 정도 이상의 느낌은 없어요. 굉장히 맛있는데 마늘잼이라는 게 매력 있네요. 아마 내일 아침에 불 끈하고 아유 예, 감사합니다. 아침에 이거 그냥 빵에 그냥 잼보다 이렇게 마늘잼은 전혀 이렇게 뭐 맵거나 이러진 않네요. 특히 마늘하고 설탕하고 섞였을 경우에는요. 네. 마늘하고 설탕 같이 먹을 경우에는 소화를 도와주고 혈액 순환에도 좋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모든 그 남성 건강에 가장 기본이거든요. 그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요 정도 설탕 섭취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게 마늘에다가 꿀보다는 설탕이라는 거죠. 꿀이 좋으니까 꿀을 섞으면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처음 알았네요. 이제 마늘 스프네요, 스프. 마늘 스프도. 네. 아, 이게 무슨 스프예요, 이게? 마늘 바라는 마늘 스프. 엄마 나 이거 먹어야 돼? 아니 그럼. 야 얘야 아침에 불 끈한 댄다. 너 장가 가야 돼. 이제 장가 갈 수 있을 거야. 오. 그래. 아, 근데. 얼굴 잘했어. 마늘 향이 안 나요. 굉장히 좋네요. 부드럽습니다. 자 우리 김성수 한의사님.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. 예. 그 좀 전에 김치 하면 나트륨 문제라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그 저염 김치 대표 주자입니다. 아 그래요? 저염 김치? 저염 김치. 겉절이 아니야? 예. 저요? 어? 와! 예. 아, 이게 뭐 김치예요, 이게? 토마토인데요? 예. 지금 요즘에 입맛을 잃기 쉬운 계절이잖아요. 네. 예. 이렇게 입맛을 잃기 쉬운 계절에 입맛을 돋궈주는 토마토, 별미 토마토 김치입니다. 아, 김치예요? 예. 제가 이거를 좀 한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. 한약에서는 이 토마토를 번갈아라고 해서. 번갈아. 예. 진액을 좀 보충시켜주고 그래서 갈증을 좀 멈추게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를 좀 잘 시켜서 식욕부진을 해소하는 그런 데 많이 이용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토마토의 좀 효능 중에 하나가 동의보감에서는 토마토와 이제 소고기를 이용한 요리가 있는데요. 네, 소고기 그 양기가 부족하시고 심장이 좀 쇠약하신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 이 소고기 반근과 토마토 10개를 같이 삶아서 이게 푹 고아가지고 식사 시에 같이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토마토가 또 김치라고 하니까. 근데 이 토마토가 그 우리 몸에는 이제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중성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. 토마토가 우리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. 이런 연구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
저 토마토에 들어있는 그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면 왜 상큼한 느낌부터 맛있는 게 있잖아요. 그 성분이.